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가 주관한 제17회 어버이 건강효 잔치가 정읍시 수송동 근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잔치는 효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로 교계 목회자, 정읍시장, 지역 정치인과 어르신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강에 나선 군산중동교회 서정표 목사는 모든 행동의 근본은 효에 있다며 인생의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이기에 우리가 함께 효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공연과 찬양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70, 때로는 80, 90세 드실까지 교회 문턱을 못 밟더라도 찬양을 통해서나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산에 흘러들어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제일 소원이고 또 소원입니다. 효 잔치를 주관한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는 사랑의 나눔 밥차, 세탁 봉사, 생필품 지원 등 지역의 어려운 이들과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선행으로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